윤석열 대통령이 보물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상반기에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연기하기로 했고 통신금융업계는 윤 대통령이 고통 분담을 강조하자 사회 환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검찰이 이르면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 시 내부 이탈표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가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무죄 판결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을 펼쳤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정부 때 김 여사를 서면 조사했고 소환 조사를 위한 협의가 있었다고 밝혔고 50억 클럽 특검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첫 TV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 당정 관계와 이른바 윤심 논란, 총선 전략 등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4만 1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구조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현지 당국은 이재민에 대한 구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여당과 재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